자, 현지각이 11시 1분입니다. 오늘은 방송이 조금 늦어졌어요. 자, 일단 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얘가 중요한 신호가 났습니다. 바로 발의 방향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쪽의 발의 방향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심은 이미 주가가 냉랭까지 갔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오버하드를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올킬을 잠깐만 보시면은 올킬 돌다 위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얘가 올라가다가 꺾일 때는 최소 5일선 바디를 줘야, 은봉 대들 줘야 꺾이는데 얘가 그러지 않고 양쪽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위력은 2332포인트, 바로 여기서 녹색 캔들, 요 아래는 투매쪽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첫 번째 신호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 첫 번째 신호는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숨겨진 더 큰 장세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관건이고 저거는 패턴 만들기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는 지금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도,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도, 얘는 이 장이 끝날 때 얘를 뒤집어놓은 그림, 얘는 딱 하나만 보면 보고 가면 됩니다. 얘가 올라가다 조정 받아도 얘를 뒤집어 놓은 그림이 오기 전까지는 얘는 간다. 그죠? 이렇게 요걸 4대 급락주라고 그래요. 녹색선 쌍봉에 20선 쌍봉, 요게 나와야 끝나는 겁니다. 왜? 올라갈 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소위 데칼코마 장에서 꺾어집니다. 얘는 지금 주가가 꺾어줘도 보세요, 이 앞에 꺾어줘도 이게 외부니까 뜨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고점 돌파하니까 얘는 내려가도 또 떠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내려가도 외봉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탄력이 약하게 느껴졌지만, 오늘 다시 미국이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나 나사기나 강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도 약간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저가 끝에 매수가 형성되면서 얘가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주가의 흐름이 살아있다. 얘가 살아있는 흐름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4대 급락주의 패턴, 요거에 리버스 4대 급락주 나오기까지는 고 모양으로 가시면 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1등 공신은 역시 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월봉상에서의 녹색 캔들,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역시 이 장은 좀 더 우리가 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무게중심에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막 올라갈 때 쫓아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견조하게 조정준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의미가 있게 움직이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황금 캔들 종목이에요. 황금 캔들 종목 뭐냐면 요번 달에 주도주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주도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죠. 물론 이제 오늘 얘가 오늘 약간 뭐 운봉을 주고 얘가 하고 있지만 삼성 SDI 어쨌든 60이 쌍바닥의 영역권대에 놓여 있습니다. 얘가 황금 캔들의 영역에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보고 얘는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는 이건 뭐 이미 저희 자주 이렇게 추천 나왔던 종목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요번 달에 주도주죠. 얘가 밑에 얘가 양봉이면, 이따 얘가 양봉이면 얘는 일단 3순위는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이상에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자, 요걸 볼게요. SD팜 굉장히 강하죠. 오늘 무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보면 얘는 이렇게 얘가 양봉일 때 얘가 20이 쌍바닥이죠. 얘도 이렇게 빨갛고, 얘는 1등급이죠. 얘가 빨가면 각각의 등급이 있습니다. 얘는 1등급, 일봉상에서 이렇게 되면 쌍바닥이면 2등급, 얘가 1등급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주식장 같은 경우에 패밀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런 등급을 다 구별하는 걸 말씀드리죠. 에코프로를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를 보시면 얘는 롱텀의 쌍바닥이었죠. 이건 국고주 추천주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여기서 일단 조금 막히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다시 조정을 줄 땐 베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소재,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머티럴죠. 이런 거 다 괜찮았습니다. 이거, 그죠? 이건 엠파동 중이네요. 얘는 엠파동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위아. 요건 저 240 잠깐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카카오페이. 얘도, 얘는 약간, 우리가 이거 1.5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얘가. 1.5 쌍바닥. 이렇게. 골드, 롱톰의 쌍바닥을 주고 있죠? 요건 1.5 쌍바닥의 모양을 주고서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62분기면 마틴스 뜨죠? 요거 내려올 때마다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플레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얘는 뭐, 이게 월급 올라니까 1순위에 놓여져 있고요. 요번 달에 지금 얘가 이렇게 황금 캔들 모양을 주는 종목은 명단을 확보하고 계셨다가 조정을 줬을 때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HLB, 요것도 국호초 추천주였죠? 그죠?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은 반드시 그냥 꺾어지지 않는다 해서 다시 이런 종목군들은 하단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황금 캔들 종목을 잡는 요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했고 불은 풀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뜨긴 뜨는데 밑에서 뜨긴 뜨죠. 밑에서 뜨긴 뜨는데 월초 대비 양봉인데 약간 20 외바닥이죠. 그럼 요건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20이 쌍바닥에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카카오. 얘는 요게 요거 새끼갈매기라는 패턴이거든요. 얘도 많은 베팅을 쏘기 조금 좀 저기 하지만 60 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밑에 72개월선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얘이거나, 아니면 네이버. 얘들은 보면 밑에 하단에 72개월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캔들, 녹색 이평선. 얘를 보면 여기 깔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관심있게 볼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RTO전, 강하죠. 그죠? 월초 대비 올라가는 종목 명단을 갖고 오셨다가, 내가 밑으로 갈 때 저가에서 배팅하시면 됩니다. 툴젠 모양 양호하네요. 그죠? 얘는 60선 쌍바닥골에 20선 쌍바닥이죠. 명단을 확보하고 계셨다가 하단 밑으로 조정 줄 때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 중에서 여기 보시면요. 얘는 이미 적산명 나왔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일 때 이걸 우리가 황금캔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주가 조정할 때 대신 대두로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이 좋다. 자, JYP, 어제 양봉, 오늘 운봉. 얘는 종가에서 이런 거 괜찮겠죠. 대덕전자도, 그죠? 이미 3일 상승한 이후에 조정 주고 있죠. 견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인테크. 연속 상승에서 주원받는 거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SPG. 오늘 마이너스 했다가 다시 뜨고 있는데요. 역시 감속장치 관련해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삼익THK. 요건 다만 이렇게 음봉이 깊을 때는요. 이렇게 음봉 깊을 때는 짱대 음봉이 깊을 때는 다른 종목을 먼저 베팅하시고 이런 건 나중에 뒀다가 베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조정을 받아도 저가값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요두 종목을 명단을 확보하셔서 눌목에서는 매입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일단 시장은 양호한 움직임을 현 상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올라갈 때는 영마틴 쪽은 얘가 부담스러워도 이게 내려갈 때는 이게 캔들이 외봉이기 때문에 얘가 뜬다고 그랬죠. 그 밑에서 외봉이기 때문에 뜨는 과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죠? 한 번에 안 무너진다고 그랬죠. 밑에서 그래서 하단의 5일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일본을 잠깐 보시면 박스를 쳐보면 빠져나간 주가가 낮기 때문에 얘가 밑에서 올선이 지선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여기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는데요. 일단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그 내용이 역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되진 않는 모습을 주고 있다. 요게 그래도 현재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페이팔, 그 다음에 AMD. AMD는 실적 좋아도 좀 3분기 전망 때문에 좀 내려가긴 했는데 페이팔 이런 건 아주 좋았죠.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페이팔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페이팔 지분을 한 20억 달러 정도 매입한 것을 알려지면서 주가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뭐 애플, 마소,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아마존, 뭐 특히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메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주는데, 다만 이제 얘는 관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관건입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얘가 조심할 때는 얘가 투캔들 나올 때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 원캔들이었죠. 매봉 조정이었다는 얘기죠. 아, 얘가 여기를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고서 만약에 오전 깨면 그때 약간 뒤로 후진하는구나. 하지만 문 밖에 멀리 가 있진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가 5가 꺾어줘도요, 빠져나 20선을 보면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빠지는 줄과 여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얘는 2선이 지지가 됩니다. 아, 그 때문에 도망 가더라도 문 밖에 멀리 가진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